출마가 버릇이 돼버린 안철수.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안철수가 서울시장 을 나간다고,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자기가 정권 폭주를 맡겠다. 좀 이상하죠? 야권 단일 후보로 정권의 폭주를 맡겠다. 난이 얘기 듣고, 우리 찰스 요즘 저 외국 갔다가 온지 얼마 안 됐나 싶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야권이라는 거는요, 더불어민주당만 집권 여당이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모든 정당은 야당이에요. 집권 여당을 빼고 모든 정당이 야당인데, 지금 국민의 잣이 제1야당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국민의 잣, 국민의당, 그 다음에 정의당,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누구죠? 또한 분, 가자 세계 무슨 있잖아. 가자 무슨 평화당인가, 뭐. 그럼 이런 분들은 전부 의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는 전부 야당이 되거든요. 아, 시대전환, 시대전환, 시대전환. 여기도 다 야당이에요. 왜? 집권 여당을 빼면 다그 야당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국민의 잣, 국민의 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여기서 통틀어서 자기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겠다는 거죠. 응? 근데 더욱더 웃긴 거는 안철수가 최근에 왜 이런 짓거리를 하나 보면요. 안철수가 사실 최근에 김종인한테, 그러니까 안철수는 아직도 자기가 어게인 2010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1입니다. 제가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서울시장이라도 좀 나가보겠습니다. 요거거든요. 또 얼마 전에 지가 플랫폼 정당, 혁신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제안을 했죠. 김종인 대표에게. 혁신 플랫폼을 제안을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는 아니라고 파이어 개풀 뜯어먹는 소리 김종인한테도 까였어. 응? 아니 김종인한테도 까였다고요. 김종인한테도 까였는데 지 혼자 갑자기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겠대. 어? 이게 뭐지? 응? 그냥 얘는 선거만 되면 뭔가 나가야 돼! 가만 보니까 병이야! 내가 오늘 방송 제목을 왜 출마가 버릇이 된 안철수라고 그랬냐면, 선거철만 되면 막 불안한 거야! 대통령 후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뛰겠습니다! 막 이거거든! 어? 과거에 봐봐요. 대선 나가고 떨어졌죠? 서울시장 나가고 떨어졌죠? 그냥 습관성 출마야! 어? 지금 안철수는 서울시장에 나갈 때가 아니라 병원 가서 진단을 좀 받아야 돼요. 응? 과거에 무슨 안철수의 생각 다 찢어버렸잖아. 옛날에 무슨 안철수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나도 모르고 안철수의 생각 책 샀다가 야, 다 찢어버렸어. 무슨 생각 하나 있더니 허구한다 선거 나갈 생각만 하는 거야. 어? 응? 다 찢어버렸어. 응. 습관성 출마가 돼버린 거야. 나가면 떨어져. 근데 저는 이 안철수가 이번에 여기에서 이제 권은희 있잖아. 난 권은희 참 우리가 여태까지 가만 지켜보면요, 우리 민주진영 참 뒤통수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권은희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라고 생각할 때 정의로운 경찰인 줄 알고 권은희 영입해야 된다 난리를 쳤더니. 이런 이 희향, 나의 권위 있는 일을 볼 때마다, 진짜 권위를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아요. 진짜. 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권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배신을 했어요. 권위 배신했죠. 윤석열이 배신했죠. 응? 지금 생각해봐요. 응? 지금 이, 안철수 옆에 있는 권은희나 그리고 비례대표 지금 한번 해먹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분석을 하면요, 정청래 의원님이 분석을 잘했어요. 그냥 선거 때만 되면 안철수는 묻지마 출마, 어느 정도 습관성 출마가 되어버려요, 안철수는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안철수는 야권 단일 후보도 될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장을 출마를 했겠냐? 완주 못할 것이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과 내기 한번 할게요. 안철수 여기저기서 한마디로 습관성으로 출마를 했는데, 일단 출마를 해갖고 자기 존재감 알리고, 뭐냐 이게, 국민의당 후보가 나왔을 때는 뭐 15%, 안철수 4%, 5%. 그러면요, 전부 뭐 정치라는 게 그래요. 4%, 5%짜리를 영입을, 자기와 같이 손을 잡아야만 이길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없어지는, 안철수의 최종 목표는 대선이에요. 이거는 트릭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철수는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면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거예요. 그래야만 서울시장에서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면서 또 이미지 개선을 하고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안철수 그만 양보하고 대권 뛰어라. 이건 쇼입니다. 안철수 절대 완주 못해요. 그렇죠? 안철수 절대 완주 못합니다. 안철수는 결국 여기저기서 야권 단일 후보, 뭐 정권 폭주 맞겠다 이 지랄 떨고, 결국은 국민의당 후보, 뭐 국민의힘 여기저기 후보들과 뭐그 경선을 치르려고 뭐 하겠죠. 근데 안철수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먼저 선빵을 날리면 국민의힘에서도 야권 단일 후보로서 자기를 경선에 끼워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뭐하러 안철수랑 다른 정당에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 경선에 끼워주겠어요? 이건 뭐냐? 안철수 자기를 국민의힘 경선에 끼워달라는 지금 손벌린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국민의힘 경선에 자기를 끼워달라라고 하면서 지가 야권 단일을 보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 굳이 안철수를, 자기네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름 있는데 안철수를 뭐하러 끼워줘갖고 같이 경선을 치릅니까? 그냥 안철수 혼자 이것도 될것 같지 않고 저것도 될것 같지 않은데 선거만 되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습관성이 되어버린 안철수의 이 출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존재감 없다. 언론에서는 뭐 안철수 뭐 띄우고 뭐 나중에 뭐 안철수 지지율 한 5, 6% 나오면 그 국민의힘 후보와 같이 단일화 문제 할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만 있다 그러면 저 하나 희생해도 되겠습니다. 요지랄 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만 있다 그러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요지랄 떨라고 고 한마디 하려고. 그쵸? 고 한마디 하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대권할 땐뭐 자기는 늘이 어떤 실용 중도 정치를 위해서 늘 양보했다. 늘 양보했기 때문에 이번엔 안철수 나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양보 안철수 습관이 돼버렸다. 선거 이제는 안철수 그냥 가만히 있으라. 존재감도 없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